블랙박스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 뭐 파는 것 같죠, 그죠? 트럭에서 좀 무슨 그 어묵이라든가 예. 네 그런 거 푸드 트럭이 네 푸드 트럭이네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인데 이 트럭이 여기가 장사는 제일 잘 되는 자리겠죠? 예. 근데 여기 트럭이 서 있으면 서로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차를 세우지 말아야 될 곳이 우선 교차로 내에는 안 되고요. 또 교차로 바로 모서리 이런 데도 안 되겠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횡단보도 이런 데도 안 되고요. 버스 정류장 이런 데도 안 되고요. 이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어린이가 엄청 빠르게 달려왔어요. 엄마가 뒤에서 조금 뒤에 오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고 보험사가 블박차 보험사가 블박차 70 어린이 30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블박차가 어디쯤에 서 있었을까요? 자, 블박차가 여기 트럭이 요 앞에 트럭 요 앞보다 블박차가 더 많이 갔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네. 좀 지나친 것 같죠? 그런데 본인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블랙 저기 네모칸에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그랬더니 여긴 이렇게 생긴 곳인데요. 이렇게 생긴 곳에서 요 네모칸. 네모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애가 팍 들어왔으면은 저거 하여튼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 네모칸을 지나쳤나요? 안 지나쳤나요? 그랬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트럭 앞면하고 비슷한 정도. 네모칸,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그리는 성향도 있어요. CCTV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어린이가 이렇게 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트럭보다 좀 앞을 좀 지나쳤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안 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보겠습니다. 과연 블박차 70%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보험사에서 블박차 70%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오른쪽 뛰면서 바로 붙였고요. 거기 그 장사하는 트럭, 푸드트럭, 범퍼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멈춘 것 같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어린이가 더 잘못했다. 어린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박스 차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더? 네. 세 분은? 저는 어린이가 조금 더 잘못이 있지 않나? 본인이 저런 상황이라 피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못 피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애가 너무 빨랐죠? 예, 간 게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몇 표 안 되네요. 12%. 어린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8%. 블박차도 잘못은 그래도 있다. 어린이 100%라는 의견도 40%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 블랙박스 봐서는 모르겠어요. CCTV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차가 만약 여기쯤에 저렇게 천천히 여기쯤에 있는데 와서 들이받았으면 저럴 때는 잘못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예. 아직 교차로 들어가기 전인데. 근데 지금 요 그림이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이만큼인지 요만큼이 잘 모르겠어요. 만약 교차로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이 트럭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빨리 올 수도 있어서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에게도. 근데 그 다음 거기서 이제 과실을 50대 50에서 어느 쪽으로 더 크게 볼 것이냐. 그건 좀 고민스럽죠. 근데 저렇게 저 애가 빨리 뛰어오면 저거는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온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무조건 내가 차가 더 잘못이다. 또 상대가 어린이면은 어린이잖아. 차가 더 잘못이다. 더 조심했어야 된다. 그랬지만 저렇게 빨리 뛰어오면 아 좀 보고 와야죠.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 잘못이 더 커야 옳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그럼 무슨 법 위반? 민식이법. 민식이법 위반. 최소한 벌금 얼마? 안 내봐서 모르죠? 네.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아, 충분히 저런 사고, 자, 운 안 좋으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뭘 가입해야 된다? 자동차, 자동차 보험 앤드?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네. 이런 사고, 백대빵대기 만만치 않아요. 내가 교차로 들어가기 전이었으면은, 어떻게 하는 짓이냐. 근데, CCTV 없으면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항상 블랙박스 보이는 것보다 나는 한 2, 3m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CCTV를 봐야, 그래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서 하염없이 빵빵거리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걸 피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혹시 몰라. 애가 뛰어나지 마라. 여기 멈춰서 빵! 그럼 쓰잖아, 애가. 그죠? 빵 아니면 쓰잖아. 네. 쓰거나 와서 부딪히거나. 자, 안 보이면은 빵! 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갈 때 애 먼저 뛰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